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배웠던 운지법들을 가지고 롱톤 연습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롱톤 연습은 왜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악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롱톤 연습을 30분 정도, 적어도 30분 정도는 매일매일 해줬었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호흡 때문입니다. 호흡 중요한 이유. 당연히 관악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롱톤 연습을 하면은요, 단순히 호흡이 길어지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호흡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직은 호흡도 짧고 악기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라는 소리를 연주를 했을 때 음이 많이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규칙적이지 않고 예쁘지도 않겠죠? 근데 롱톤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요, 아주 일정하게 예쁜 소리로 도 소리를 길게 유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 그대로 호흡이 좋아지면 당연히 소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멋진 클라리넷 소리를 빨리 연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롱톤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아주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롱톤 연습을 하시는 방법 중에 저는 메트로놈을 꼭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메트로놈은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천천히 느리게 맞춰서 긴 템포를 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호흡의 길이 안에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꾸준히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설명을 조금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트로놈은 오늘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배웠었던 게솔 음정이었어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냥 불기만 해도 나오는 게솔 음정이었는데, 솔 음정은 사실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 소리를 가지고 롱톤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 소리를 저는 일단은 길게 내뱉는 연습을 할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제가 지금 도 소리를 길게 불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음가에 대한 마무리였어요. 도를 쭉 부는 거는 다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 마무리, 빰 하고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보통은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끝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롱톤 연습을 해주면요, 그게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이게 편안해지면서 멋진 곡을 연주를 할 때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습 방법에서는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자, 요거.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를 활용한 롱톤 연습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피아노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포르테로 연주를 했다가 다시 피아노로 작아지는 요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 연습을 같이 병행해서 롱톤을 연습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효과 진짜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요런 방법으로 롱톤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은 그게 한 달, 두달 쌓여서요, 나중에는 정말 멋진 소리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제 텅잉하는 방법. 자, 텅잉이라는 하는 거는 혀를 사용해서 음을 내가 원하는 구간마다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거. 그런 방법을 이제 텅잉이라고 하는데요. 그 텅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